방통위인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. 그렇죠? 말씀대로 방통위법이 설치법이 좀 더 명확해지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? 그건 뭐 국회에서 정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무슨 저 기관장이 국회에서 정해 주는 데를 따라요. 적어도 지금 새 법률이 논의되고 있으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좀 기다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박문진 이사 선임 계약안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? 그것도 2인 체제에서 의결하실 거예요? 지금 임기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. 이게 정상적인 방통이라고 보십니까? 법 취지에 맞아요? 자신이 없으시면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? 사퇴하실 의향 없어요? 없습니다. 없어요? 네. 일말의 책임을 못 느낍니까? 단 두 명이서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넘겼습니다. 그중에 한 분이 김홍일 위원장님이시고요. 방통위인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. 그렇죠? 네. 그 소신이신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이혜민 의원님 말씀대로 방통위법이 설치법이 좀 더 명확해지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? 그건 뭐 국회에서 정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무슨 저 기관장이 국회에서 정해 주는 데를 따라요. 입법도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. 예. 법 개정 추진하실 수 있어요. 예. 이런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해지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지금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거 아시죠? 예. 네,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?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판단하시기로는 어떻습니까? 합리성이 있어 보여요? 아니면 무리한 법으로 보입니까? 의사 정족수에 관해서요. 네. 예, 의사 정족수를 4인이고 5인이고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예. 회의를 열게 되는 제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를 한다든지 네. 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즉시 네, 알겠습니다. 기본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이해했어요. 생각입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예. 기본적인 의사 의결 정족수가 보통은 어떻죠? 특별히 뭐 정함이 대부분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않습니까? 예, 그 의결 정족수는 그런 기본적인 의결 정족수가 그러한데 예. 지금 방통위는 그것도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. 법이 없다는 이유로.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. 아니 과반의 출석과 예.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의결로 찬성으로 의결되는 거잖아요. 기본 의사 의결 정족수가. 틀려요? 아니에요? 그게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의사 정족수가 됐습니다. 정해져 네. 있는 건 뭐 꼭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또 새 법률의 그런 부분에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하셨고 다만 그 법에 대한 판단 여부는 찬반 여부는 좀 더 판단하시겠다고 하셨고 예. 적어도 지금 새 법률이 논의되고 있으면 중요한 의사 결정은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예. 박문진 이사 선임 계약안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? 마련하고 계세요? 아니세요? 모르세요? 아닙니다. 8월 지금 곧 임기가 아니 하고 계세요? 안 하세요?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하셨어요? 안 하셨어요?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직은 없고요?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 있습니다. 중입니까? 아닙니다. 그것도 2인 체제에서 의결하실 거예요? 지금 임기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서잖아요. 바꾸겠다는 계획서잖아요. 중요한 의결 아닙니까? 중요합니다. 매우 중요한 의결이죠. 네. 조금 전에 중요한 의결은 지금 법 개정 논의가 예.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도 밝히셨죠?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걸 그냥 방기하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김홍일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2인 체제로 이 바람직하지 않은 체제로 의결하신 두 분이서 예? 대통령이 임명한 단 두 분이서 의결한 안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? 모르세요? 얼마나 않았어요. 많이 하셨는지 모르시겠죠? 세보지 않았어요. 네,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.
6월 14일 기준으로 74건을 의결하셨더군요. 이게 정상적인 방통이라고 보십니까? 법 취지에 맞아요? 법 취지에 맞지 않죠. 법률 전문가시니까 누구보다 잘하실 겁니다. 5인 정원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으로 운영된 게 지금 몇 달입니까? 아니, 그리고 그게 지속되면서 지금 김용일 위원장님 체제에서 무려 74건의 중요한 안건이 처리됐어요. 상임위원 완료, 이 저 선임 완료 시기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당면한 업무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.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하시죠. 거기에 동의해 주시죠. 그럼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. 그런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? 사퇴하실 의향 없어요? 없습니다. 없어요? 예. 일말의 책임을 못 느낍니까? 단 두 명이서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넘겼습니다. 저는 수회 상임위원 선임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게 안 된다고 막 밀어붙입니까? 아닙니다. 계속 요구해야죠.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이 이루어지고 단 하루 만에 의결이 됐습니다. 그때 물론 이동관 위원장 체제고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으셨잖아요.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치우는 그 의결 과정에 방통위원 두 명이 그 두 명에서 결정을 했습니다. 그 중에 한 분이 김홍일 위원장님이시고요.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. 두 명이서요? 그럼 방통위원 두 명으로 하면 되겠네요. 법에서.